아니 근데 건설에 그래서 발생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건설의 발생 원인을 좀 크게 도표로 보면 면역학적 이상이 가장 메인입니다. 이게 면역학적 이상으로 모든 게 생기고 그 여파로 염증이 지속되면서 이 염증이 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건선 피부뿐 아니라 대사 이상 여러 가지 기관에도 작용하죠. 이런 게 하나의 개인 요인에다가 아까 뭐 악화 유발 인자 이런 환경적 요인이 서로 믹스되어서 나타나는 게 건선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도 건선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00% 확립이 안돼 있어요. 건선이 어떤 질환인가? 지금도 계속 연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선의 발생 원인을 조금 더 전문가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 번에 주기를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인보다 무려 8배, 6배, 8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자라는 속도가.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피부 각질 형성 세포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비듬과 같은 비정상적인 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면역 세포가 관여하는 것에 있고 그중에서 특히 T세포, T세포가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와 관여하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요즘 생물학 제제, 주사 제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이상 외에 유전적, 환경적 요인, 피부 자극, 건조, 상기도 감염 등이 발생 혹은 악화에 관여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건선이 있다고 하면 후세 애들이나 딸,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유전 질환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그래도 초기에 건선을 예방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아주 심각한 질환에 안 빠지게 해줘야 된다는 게 치료 이제 관리 요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건선의 진단을 보면요. 건선 진단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피부과 전문의도 건선을 잘못 진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선과 비슷한 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지루 피부염, 모공홍색 잔비늘증 이름도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질환, 편평태선, 약물발진, 곰팡이 질환 이런 질환들이 건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피부과 병원을 가면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는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구별이 잘안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가끔 구별이 잘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직 검사도 또 합니다. 저마저도. 저는 물론 보면 금방 알수 있지만. 그다음에 건선 진단된 경우에는 합병증 후유증을 확인하고 약물 치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 이제 건선의 치료인데요. 이런 건선을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선이 치료도 안 되는데 저러저러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는데 악화 호전을 반복함으로 어떤 채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치료하느냐? 그만 나와도 될 텐데. 그러나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건선으로 인해서 기능적 장애, 정신사회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초래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건선 환자의 약 40%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대외관계가. 특히나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부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선이 특히 그 중요 부위에 발생하게 되면 부부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선의 치료법을 이제 좀 찾아보면요.
국소치료법, 광선치료, 전신치료법, 생물학제제. 이거는 생물학제제는 지금 나온 지 한 10년도 안 됐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건선의 중증도가 진행될수록 이런 치료법도 이제 하죠. 처음에는 생활습관 교정이라든가 보습제 바르느냐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 진행돼 건선의 중증도가 올라가면 경구약이나 광선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생물학제제가 지금 현재는 마지막 단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치료법을 보면 외용제를 이제 주로 바르는 거죠. 연고, 로션, 겔 형태로 바르게 되고 건선 환자의 증상 조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건선 환자의 50%는 마일드 타입이에요. 50%는. 50%는 이 국소치료만 갖고도 얼마나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한 30%가 중증도입니다. 중증도. 거기서 또 20%가 아주 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국소치료법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갖고 얼마나 치료할 수 있는 게 건선 환자의 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소치료제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 가벼운 건선은 다른 치료 없이 단독으로도 좋은 효과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유도체라든가 스테로이드계, 바이타민 유도체, 비타민 D 유도체하고 스테로이드를 복합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이 각각의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내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대부분 다 이 국소치료법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일드 타입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소치료에 바르는 양이 얼마나 많이 발라야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 목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 있다 그러면 25TU라 그래서 TU라는 거는 손가락 한 마디에 바르는 연고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걸 원 TU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거팁 유니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을 포함하면 그게 25개 정도를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발라야 됩니다. 적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광선 치료가 있죠. 광선 치료는 이제 아까 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햇빛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햇볕이 우리 몸에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거라고는 바이타민 D를 생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입니다. 건선의 치료제로 햇볕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UV 라이트. 나머지 햇볕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피부 노화만 일으키고 피부암 일으키고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광선 차단제, 선크림을 잘 쓰셔야 돼요. 건선 환자들도. 그다음에 건선이 생긴 부위에 광선을 쬐어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자외선 B를 방출하는 인공 등을 이용합니다. 아마 그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 광선 치료 한 번쯤 구경하실 거고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최근에는 건선에 효과적인 자외선의 파장을 알아내가지고 단일 파장 자외선 B요법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외선 A요법을 썼어요. 근데 자외선 A요법이 암을 유발한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외선 A요법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안 씁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건 손 발바닥에만 있는 건선에는 그 자외선 A요법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요즘은 다 자외선 B 단일 파장 자외선 B요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만 단일 파장 자외선 B라고 해서 그 파장이 311나노메타 왔다 갔다 하는 그 311나노메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외선 UVA, 예, UVA는 옛날에 썼던 거고요. 요즘은 자외선 UVB를 쓰게 돼요. 요거는 처음에 시작된 건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외선 그 치료법에 쓰는 캐비넷입니다. 이 안에 환자분이 들어가면 자동 이제 문을 닫히고 그 안에서 혼자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다 봤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손 발바닥에 있는 건선만 따로 쓰는 그런 그 광선 치료기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 내지 3회 시행하고 치료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지법으로 주 1회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외선 B요법 치료가 피부암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최근 보고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광선 치료로 인해서 정상 피부가 검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치료를 중단하기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신 치료법인데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인데 사실 이 건선의 대부분 건선 환자의 한 90% 이상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치료됩니다. 생물학 제제 안 써도 돼요. 이 경구약으로도 얼마든 치료돼요. 경구약을 복용하는 치료법인데 국소치료제 또는 광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권고합니다. 그중에 이제 레티노이드라는 거는 비타민 A를 이렇게 합성을 한 그런 치료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제 면역 억제제가 있고 메토트렉테이트라고 이거는 암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암 치료제인데 용량을 10분의 1로 낮춰가지고 건선 치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쓰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레티노이드라는 건 비타민 A죠. 비타민 A 유도체고 최근에는 이제 서로 개발돼서 많이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아스트레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느려요, 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느리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경구약과 병용하는 그런 요법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이게 부작용입니다. 건조증이 일어날 수 있고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탈모증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신하고 수유할 때는 쓰면 안 됩니다. 금기로 돼 있어요. 만약에 쓴다면 최소 3년 동안 피임해야 됩니다. 이 약을 쓰는 사람, 레티노이드를 쓰는 사람은 수혈해도 안 됩니다. 수혈을 하면 이 약이 어느 사람한테 갈지 모릅니다. 임산부에 갈 수도 있고 가임 여성한테 갈 수도 있기네. 이런 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수혈하면 안 돼요. 수혈할 때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런 약을 쓰고 있나. 그다음에 특히 고지혈증이나 간질환이 있을 때는 이 약을 쓰는 것을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만큼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먹는 약들이.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면역 조절제예요. 매일 복용하고 보통 2, 3개월 후에 효과가 최고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임신 시에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콩팥 독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혈압을 한 5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약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콩팥 독성이 문제입니다. 콩팥 독성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한 번 콩팥이 망가지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일반 개원이 이 로컬에서 개업하고 있는 분들은 이 약 거의 안 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주로 대학병원 의사들이 쓰는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 체크하면서. 그래서 가시면 첫 3개월 한 달에 한 번씩 뭐 더 3개월에 한 번 정도 꼭 피검사를 해야 돼요. 피검사를 하면서 써야 되고 이거는 1년 이내로 써야 돼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2년 뭐 외국에서는 3년까지도 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3개월만 쓰면 거의 한 80, 90%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몽과 섭취하면 안 된다는데 뭐 기억하셔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몽하고 만약에 이거를 같이 먹으면 이거의 치료 효과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로스포린 50ml 썼는데 자몽과 같이 먹으면 100ml, 200ml 쓴 거하고 똑같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몽과 섭취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건데 이제 MTX라고 약자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항암제예요. 항암제. 세포 증식 억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인데 굉장히 낮춰서 쓰게 되면 건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 세포 증식 억제제하고 되기 때문에 엽산이 기량제라서 엽산하고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같이 먹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엽산하고 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일주일에 1회 혹은 12시간 간격으로 3회를 복용하게 됩니다. 매일 먹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간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매일 먹으면 거의 50% 이상 입원해야 될 겁니다. 간이 나빠져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약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은 간질환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한테는 이 메소프트레스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써야 돼요.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잘 못 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 이 항암제이기 때문에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항암제라서 탈모가 나타나고 또 빈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심각한 빈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약은 좋은 약인데 왜냐? 약도 좋고 이건 굉장히 값이 싸요.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싸서 이거 쓰면 뭐 환자분들이 싸서 아주 좋아요. 먹기도 좋고 이거 12시간 간격으로 주 3회만 먹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간 독성 가능성이 있고 임신 시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투약 중지 후 최소 3개월은 피임해야 됩니다. 이 약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요 전신 치료제를 좀 알아봤죠. 이런 아시테틴, 메소트렉스,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게 있고 기타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는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가려움증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동반돼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생물학 제제라는 겁니다. 건선이 원인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소위 면역 관련 기전을 억제하거나 차단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나타난 약이에요. 피부 또는 근육에 주사 혹은 이제 정맥 주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근육에 주사합니다. 근육이나 피부, 피하나 이런데 주사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쉬워요. 다른 치료법이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중증을 건설한다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제제는 그래서 이 효과는 좋은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일부 이 중에서 쓰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에는 한 바이알 한 번 인젝션 하는데 한 번 주사 맞는데 500만 원에 6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못 씁니다. 꼭 보험을 해야 되죠. 보험도 보험급여 인정 조건이 있어요. 워낙 비싸서. 워낙 비싸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반 이상을 커버해야 되니까 보험 재정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요. 6개월 이상 지속된 심한 건선이어야 되고 파시 점수라 그래서 건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1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선 병변이 전체 표표 면적의 10% 이상 그다음에 광선 치료나 또는 전신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썼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면 반 가까이만 내시면 돼요. 환자분이. 이것도 비싸죠, 사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화학명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생물학 제제가. 이 중에서 이 인플렉시맵이라는 거는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고 한 2시간에 걸쳐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맞으면 해서 또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주사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이거는 거의 안 쓰고 전부 피하 주사인 요 약들만 쓰고 이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 대충 1년에 이 약들이 다 쓰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씁니다. 1년에 맞는 횟수가 다 합치면 그것도 비싸죠. 1,000만 원 내고 잘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닌데 이거 쓰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제도를 이 건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건선의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그 뭐 체계적인 건데 이걸 환자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면역 세포의 이상으로 이제 이런 게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런 제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제제로 해서 건선이 이제 좋아지면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관리하는 게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욕습관을 미지근한 목욕물, 그다음에 목욕시간 및 횟수 제한을 하고 순환세정제를 사용하고 건수한 계절에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하나의 습관 교정이 되죠. 또 피부에 자극을 줄여야 되고요. 이거는 악화 유발인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선의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 꽉 끼는 의복을 피하고 과격하거나 다치기 쉬운 취미생활을 피하고 운동할 경우에는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착용하고요. 그다음에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뭐 이런 일반적인 뭐 질환하고 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금연해야 되고요. 그래서 건선치료법 선택의 기준을 보면 건선이 경증도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선이 지금 현재 활성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심한 상태로 막 가느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 또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병변의 형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병변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건선의 발생 부위가 어디냐, 환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가임 여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서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접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동네에 가까이 있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병원이 안양에 있습니다만은 그 뭐 저쪽 뭐 대구나 뭐 저쪽에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한다 그럼 자주 못 오죠. 그러면 광선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다음에 환자의 정신적 상태가 어떠냐, 정신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잘 그 코퍼레이션 소위 그 이렇게 서로 교환이 잘 안 되는데 주사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서로 코퍼레이션이 안 되면. 그래서 건선을 보면 이렇게 건선이 여러 가지, 건선이 피부만 된 게 아니라 뭐 우울증, 당뇨, 뭐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 심혈관 이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고 그거를 건선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건선 피부뿐이 아니라 과음, 흡연, 스트레스, 감염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한다 하는 걸 하나의 그림으로 나무로 하나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증 보통 건선 등록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천만 원짜리 되는 주사를 함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정 특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산정 특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 하에 들어가면 10분의 1만 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만 원에 100만 원만 내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정부에서요. 생물학 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중증 보통 건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지난 이야기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이건 이미 시간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아까 보험 기준을 설명했을 때 보험 기준은 3개월간의 건선 전신치료제 또는 3개월간의 광선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보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기준은 이 두 가지 치료 모두를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거죠. 받았음에도 효과가 안 될 경우에 산정특례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치료고 이건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중증 건선 상정 특례를 만약에 받으시려고 하면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조직 검사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산정 방법이 이제 복잡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담당이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전신 치료 경우에 투약 중단 기간이 2주를 넘지 않은 연속적 치료제 투여가 누적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을 나는 광선치료를 했고 한 달 있다가 다시 먹는 약을 썼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주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광선치료 경우에도 주당 2회의 빈도로서 해야 돼요. 매주 한 번만 받으면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주당 2회의 빈도로서 치료 중단 기간이 2주를 넘지 않게 시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광선 치료의 기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 얼마든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를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광선 치료도 받으면서 MTX 면역 치료제를 썼다, 아니면 사이클로스폰을 썼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인정 안 해줍니다. 하나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는 적용 기준에 포함하는 건 산정 특례 적용 시점 1년 이내에 요구되는 누적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우만 인정됩니다. 예전에 뭐 난 10년 전에 저는 치료를 받았다, 그 인정 안 해줍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치료를 받아야만 인정을 해줘요. 네, 이 정도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